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이에요. 오늘은 폴리머 클레이를 두고 아이클레이로 미니어처 도시락을 만들어봤어요. 먼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초급 버전이지만 도시락통은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일정한 두께로 만들려고 양쪽에 같은 두께를 두고 밀대로 밀었답니다. 이런 놓을 게 없으면 종이를 여러 장 두고 밀어도 돼요. 두께는 얇은 게 깔끔할 것 같아서 1mm 두께로 만들었답니다. 아이클레이는 자연 건조되는 점토인데 처음 꺼냈을 때 손이나 바닥에 잘 붙기 때문에 점토를 꺼내고 한 3에서 5분 정도 방치한 후에 만들면 좀 덜 붙어요. 새거지만 별로 찐득하지 않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다 밀어서 평평하게 놓고 굳힌 다음에 만들면 모양 잡기 편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만 굳힌 후 만들었어요. 4.5에 3cm 크기로 밑판을 잘랐고요. 저는 칼로 잘랐는데 가위로 자르는 게 깔끔할 거예요. 아직 점토가 완전 마른 게 아니라서 자른 단면이 지저분한데 이 부분은 손에 물 묻혀서 쓸어주면 깔끔해진답니다. 참고로 아이클레이는 따로 접착제가 없어도 물 묻혀서 붙이면 잘 붙는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점토가 녹아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높이 5mm로 길쭉하게 자른 점토를 붙였어요. 가장자리는 6mm로 잘라서 붙였답니다. 이렇게 도시락통이 완성됐고요. 흰색과 노란색을 적당히 섞어서 에그 스크럼블을 만들었어요. 노트봉으로 울퉁불퉁하게 모양을 만들고 스크럼블이라고 만든 건데 고구마 샐러드 같기도 하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고 조금씩 뜯어서 파슬리도 만들었답니다. 노란색을 많이 섞으면 연두색, 파란색을 많이 섞으면 청록색이 되니까 점토를 섞어가면서 비율을 조절하면 돼요. 이건 케찹이에요. 파슬리 만들던 점토고요. 브로콜리를 만들었답니다. 얇은 노트봉으로 콕콕 찔러뒀답니다. 이쑤시개로 해도 좋아요. 토마토예요. 역시나 물을 묻혀서 붙였답니다.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점토를 섞어서 떡갈비를 만들었답니다. 비율은 5대 3대 2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호일을 구겨서 질감을 만들었고요. 7대 2대 1 비율로 섞어서 닭강 정도 만들었어요. 도세지를 만들었답니다. 이 비율은 대략적인 거고 섞으면서 어두우면 노란색, 밝으면 검은색 점토를 섞으면서 조절을 해야 해요. 얘는 굳힌 다음 칼집을 내었답니다. 이제 밥을 깔았어요. 가운데 놓고 끝으로 펴졌고요. 얇은 노트봉으로 찍었답니다. 이제 흰색과 빨간색 조금 섞은 점토를 얇게 밀어서 슬라이스 햄으로 만든 토끼를 만들었어요. 얇게 밀어서 이것도 완전히 굳힌 다음 토끼 형태로 잘랐답니다. 눈이랑 입도 붙여서 밥 위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노란색에 빨간색 조금 섞어서 토끼 밑에 놓을 새우 튀김을 만들었어요.
가루를 자잘하게 잘라서 겉에 묻은 튀김 가루 느낌을 만들었는데 큰 효과는 없더군요. 노란색에 빨간색을 7대 3 비율로 섞어서 새우 꼬리도 만들었어요. 잘 안 붙을 땐 끝에 물을 조금 묻혀주면 잘 붙어요. 새우를 올려줬고요.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더 먹음직스럽고 윤기나 보이게 하려고 유광파니쉬를 발라줬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애써 만든 질감들이 다 뭉개질 수 있으니 점토를 완전 다 굳힌 상태에서 발라줘야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칠했던 곳은 또 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초급 버전 완성했고 이제 고급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사이즈도 확 줄어서 2.5에 1.5cm 사이즈가 되었답니다. 두께는 똑같이 1mm로 만들었고 높이는 안쪽 5mm, 겉은 6mm예요. 그리고 안에는 똑같은 걸 만들어서 채웠답니다. 고급 버전은 초급과 다르게 아크릴 물감을 써가면서 좀 더 디테일을 더해줬어요. 소세지는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겉에 갈색 물감을 칠해줬어요. 물론 점토가 다 굳은 상태에서 물은 최대한 적게 써서 칠해야 해요. 물감을 다 말리고 칼집을 내줬어요. 부드러워져요.
버전까지 올려서 고급 버전도 만들었고요. 얘도 똑같이 유광 바니쉬를 발라줬답니다. 이렇게 초급 버전과 고급 버전 도시락을 완성했어요. 초급에서 물감만 더해져도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초급 기준은 간단하고 손이 최대한 덜 가도록 만든 거랍니다. 고급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해준 거고요. 물론 재료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데 최대한 아이클레이로만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 크기와 물감 칠하고 안 칠하고 차이같지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